조합이 카이사 할각이었다. 물론 이제 CC기도 많고 일단 파이크 카이사랑 잘 어울리고요. 초가스도 나왔었고 상대방이 사미라랑 이제 모르가나가 나왔는데 일단 파이크가 끌 때 호응이 좋은 걸 해야 되는데 바위까지 나왔었다. 여기서 이제 호응이 좋은 게 이제 뭐 자야 카이사 사미라 상대로 좋은 애들이 몇 명 있는데 자야도 괜찮았는데 이런 조합에 카이사를 한 이유는 팀에 CC기도 많고 나인전을 좀 더 잘 풀려면 자야는 또 여기 조합 상대로 막히는 게 좀 있어가지고 카이사가 좀 더 풀기 쉬워서 카이사인 것 같아요. 조합 같은 거 보고 골라주시면 좀 좋거든요. 도주기도 필요하다 싶으면 이렇게 카이사나 뭐 자야 원래 막 이런 판에 이즈리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도주기 필요할 때 근데 이런 애 이즈리를 하면 라인전을 못 이기니까 원딜도 좀 조합을 보고 고르실 줄 알면 좋아요. 조합을 안 보고 뽑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조합은 이제 블랙실드 찍으면 킬각이 잘 안 잡히는데 빠졌을 때 킬각을 잡아야 돼요. 모르가나가 이제 불실이 보통 20초 정도 되는데 파이크 그랩은 그 20초 동안 두 번 정도 돌거든요. 방금처럼 이제 상대방이 막다 칠 것 같을 때 나는 이미 근거리를 3개 지워놨으니까 방금처럼 큐평 해주시면 좋고요. 큐평 우리 서폿 맞을 때 딜 해주세요. 이제 찍고 들어가라고 핀 찍어주시고 방금도 보시면 파이크가 끌고 패시브가 터지니까 잡기도 쉽죠. 이런 것도 일에 활용을 잘 해주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상대방이 우리 팀 챔피언을 칠 때 미니언을 안 쳤기 때문에 2렙이 먼저 찍혔어요. 이런 부분도 좀 잘 잡아주시고요. 모르가나랑 할 때는 1, 2렙 구간을 좀 노려주시면 좋아요. 지금은 라인을 밀고 직가능이 좋은 게 어느 정도 킬을 땄으니까 이거 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딜 계산도 정확하게 돼야 되는 게 그냥 게임했으면 지나치는 건데 알고 있으니까 킬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파이크랑 이제 카이사는 딜 이렇게 나오고 카미라가 피가 이렇게 빠졌으니까 내가 W 플래시해서 잡을만 하겠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보고 깨달으셔도 좋고요. 카미라가 또 체력이 그렇게 높은 캐릭터가 아니라서 초반에 금방 잡힌 것 같아요. 그죠? 보통 카미라 정화 들어서 원래 힐도 안 들어서 막 더 빨리 죽는데 힐 들어 위치업 해볼게요. 3이라가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아. 빼야겠다. 아 이거 살짝 아쉽네. 모르가나가 좀 백업을 생각보다 빨리 하네. 이렇게 되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럴 때도 그냥 집 가주신 게 맞아요. 관리가 안 돼서 그래서 충전 정글량을 사는 게 좋은데 아까 돈이 안 나와서 저는 무조건 잡았다 생각해서 유치하켰는데 모르가나가 생각보다 빨리 와서 불시를 줬네. 3이라가 2랩이면 이제 W를 안 배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킬각이라 아 끌면 잡겠다. 아까 플래시도 빠졌으니까 했는데 안 잡혔네. 유치아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들어주시면 좋고요. 정화가 필요하면 정화 드시고 아니면 유치아 힐도 괜찮아요. 근데 힐은 초반엔 좋은데 가면 갈수록 유치아가 훨씬 좋아서 유치아를 드는 편이죠.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블랙실드가 생겨서 킬각이 아까보다 더 안 나올 거예요. 여기 그래도 방금 저는 모르가나 큐 빠졌을 때 조금 암모빙이라도 해주시고 라인을 계속 이제 어느 정도 밀어놓고 싸움하시는 게 좋아요. 반반일 때 싸움하면 어쨌든 간에 반반이니까 근데 밀어놓고 싸움하면 미니언이 우리를 도와주니까 더 심리전을 좀 잘해서 끌어주면 좋은데 미니언 지워주고 뺄 필요 없죠. 오라나 TP 해주시고 보통 여기서 빼는 분들이 좀 많았을 거예요. 근데 안 뺐던 이유는 이제 미니언 앞에 있어서 모르거나 Q에 속박을 안 걸리고 3이라가 W로 빠져서 D교환을 해도 되겠다 이런 판단이 좀 섰기 때문에 모르가나 Q만 피할게요. 아이고 잠깐 잡았다. 아 RM 모빙 할걸. 아 예측기를 했는데 좀 플래시 쓸 거를 살짝 아쉽다. 이길만 이길만 하다 다 잡았는데 얘들아. 카타 공이 없나? Q 알았어. 모르가나 노플이고 3이라는 아직 풀 안 쳤을 거예요. 저랑 같이 자니까 상대방 스펜 체크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러면 이제 파이크 Q가 또 돌긴 하는데 또 3이라 W 없을 때 블랙시드로 또 막을 거예요. 감정적이게 하시면 안 돼요. 롤은요 바텀만 잘하면 이기는 게 아니라 항상 정글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불실 있어요. 불실 빠졌고 정글에 좀 생각을 해서 와드를 미리 박아주세요. 막아놓고 핑
요번에 바이 오면 죽을진 않는데 스펠이 다 빠져서 좀 불편할 것 같긴 한데 3이라 쳐줄게요. 3이라 장막이 있으니까 장막 빠지고 네, 저 죽은 것 같아요. 바이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도 보통 안 싸우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포트한테 핑 찍어주시면 좋아요. 이거 싸우지 말자라고. 왜냐면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얘는 모르니까 박는 거고.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것도 좀 찍어줘야 되는데 제가 방금은 못 찍어줬네. 찍어주는 게 그래도 도움이 되는 게 한 명이 의사를 나 안 해 하면 이제 나도 안 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게 좀 있어서 여러분들 좀 그거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판에 뭐 카이사보다 최대한 어떻게 게임 풀어나가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바위 위에 있긴 하고 모르가는 위죠? 이런 다이브를 좀 해야 돼요. 3이라가 마나도 많이 없어서 W만 인지하고 내가 W를 좀 천천히 써야 돼 이런 거는. 원래 다이브를 해야 되는데 안 하네. 상대방이 위에 두 명이라 이거 해야 되는데 늦은 것 같아요. 이제 모르거나 올 거라서 저희는 알 수 있잖아요. 이거 다이브를 하는 거는 얘 몰라가지고 파워 데미지가 너무 세네. 이거 애초에 써야 되는데, 그죠? 제가 W를 이래가지고 아까 안 해가지고 그냥 미리 포킹으로 좀 맞출려 했던 건데 이제야 안 해. 그 전에 했으면 W를 아껴놨다가 오히려 맞춰서 더 편했을 텐데.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보통 이렇게 되면 게임 이기기가 좀 힘들죠. 미드 정글 잘 커가지고 저만 노리면 이제 게임이 끝나거든요. 왜냐면 위에가 기대할 만한 애가 별로 없으니까 이런 게임은 좀 잘 풀어야 돼요. 최대한 야스오가 없는 쪽에서. 3이라는 저 W가 빠져야 이제 카이사가 이기는 구도가 나와서 W 있을 때는 최대한 싸움 안 봐주시는 게 좋아요. 바위 공 때문에 좀 사줄게요. 바위 놀아. 3이라? 3이라 먼저 볼게요. 여기까지만 줬는데 야스오를 제가 방타 쳤으면 좀 좋았는데 어차피 야스오랑 캐릭터가 계속 던지는 쪽인 캐릭터라서 천천히 하다보면 게임 풀릴 것 같아요. 급하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게임을 여유있게 하셔야 돼요. 어제 급하게 한다고 갑자기 상대방이 던져주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쟤네가 컸다? 그럼 그러니 하면서 어둠에서 벗어난다. 이제 보시면 아까도 말했지만 바위 궁이 확정이라 방금 같이 제가 딜을 아예 안 했잖아요. 바위 궁 있을 때는 평타 이렇게 딱 치는 순간에 궁 맞아야 돼가지고 내가 딜하면 죽을 것 같다 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안 해요. 내가 뒤지는데 어떻게 딜해, 그죠? 나중에 정치하는 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뒤지면 바로 정치해버리니까 그냥 딜 안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지금도 이댕이가 상대방도 막 그렇게 안 꼴리거든요. 갑자기 내가 찰각궁도 나와서 이걸 잡는 게 어떨까? 바위 있으면 안 돼. 버립시다. 바위 공세면 죽어야 되지. 저기 지금 바위 빠지겠죠? 그럼 이때 파밍. 계속 어떻게 클지 생각을 해볼게요. 말렸을 때는 성장이 최대한 안 끊기는 게 중요해요. 레벨링도 잘해야 되고 레벨링이 안 떨어지는 순간부터 역전은 계속 할만하거든요. CS 보시면 제가 못 먹었잖아요. 14분에 100개밖에 안 먹었잖아요. 복구시킬게요. 1대는 안 쌓을 거예요. 거리 벌리면서 들어오고 싶을 때 계속 거리 벌릴게요. 아이고 아쉽다. 잡고 죽을라 했는데 풀 쓰지 말걸 그랬다. 죽을 걸 그랬다. 하이크 믿었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도 제가 여기 인원수 많이 빼줘서 이득 본 것 같아요. 저희 팀은 이런 거라도 좀 해봐야 돼요. 왜냐면 상대방 지금 3이라가 보면요, 제가 먼저 치고 들어가니까 W도 빠지고 들어오려다가 못 들어오죠. 원래 3이라가 한 번에 팍 치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못 들어오니까 이제 방금도 저한테 맞아서 솔킥각이 나왔는데 이런 각을 좀 보셔야지 좀 좋고요. 이런 시도를 해보셔야 돼요, 최대한. 왜냐면 계속 불리한 상황에서는 무리를 살짝 하더라도 이런 걸 좀 해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플래시는 안 쓴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썼냐면 파이크가 잡을 줄 몰랐어. 내가 잡을 마인드로 쓴 건데 안 써도 잡았겠다. 최대한 있는 거는 먹어주시고 제가 탑을 계속 밀면 케네한테 딸이 형님이 크거든요. 이러면 세주안이 한번 불러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숨어있으면 와드박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못하네요. 그냥 바로 공 썼으면 잡은 건데 이런 것도 시도를 해보셔야 돼요. 바위가 이제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아래인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도 미는 게 좋아요. 그만 바위 뭐였죠?
바위 전력 먹잖아요. 근데 이거는 4대5라서 조금 더 할만하니까 바위 궁이 무조건 저한테 꽂히든 카타리나한테 꽂힐 거거든요. 야수 궁이 있어서 연계돼서 우리 팀 오는 갈 거예요. 좀 보고 갈게요. 더 보고 바위고 야수 태어리 오케이 빠졌고 잡으면 될 것 같고 뒤에 태 캐는 공이 있잖아요. 이거는 더 가면 이제 제가 이미 딜을 못해요. 왜냐면 제가 앞에 지나갔으면 캐넬이 저 잡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캐넬 냅두고 차라리 이거 타워를 밀어줘. 그러면 지금 돈을 더 땡길 수 있거든요. 돈 많이 땡겼죠. 지금 여기서 최소한 400원을 당기는 거예요. 이제 캐넬 와도 죽어도 돼요. 왜냐면 나 돈 땡고 죽었으니까. 캐넬 저기 죽었네? 그러니까 이런 판단이 빨리 돌아가야 돼요. 내가 성장이 잘 안 됐을 때는 성장을 어떻게 당길 줄 알고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알아야 돼. 이런 판단을 해서 돈을 이렇게 당기고 이 코어를 뽑을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지금 보시면 게임이 힘들었는데 갑자기 역전도 되고 어쨌든 간에 제가 타봐가지고 캐넬 자르고 4대5로 해가지고 좀 더 게임이 좋아졌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 굴러가야 돼요. 지금 보시면 이제 실슬 미니언도 조금씩 복구 되고 성장도 아까 3이라보다 뭐 비싸긴 했지만 훨씬 더 잘 됐죠? 이런 거를 좀 잘 잡아주셔야지 게임 하실 때 더 좋아요. 뒤에 있다고 정치를 하면 무시를 하지 뭐 어떡해. 바위가 확정궁인데 나 맞으면 죽는데 그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바위가 저 걸면 죽어요. 야수도 피해주시고 오피했고 너무 세 진짜로 미친놈이네. 잡았어요. 제가 뭐 성장이 딸린 건 아니니까 상관없습니다. 안 죽었으면 더 좋았는데. 보세요 이런 것도 바위궁 빠지는지. 지금 보시면 계속 캐넬이 저렇게 혼자서 노는 것도 신경을 써야 돼요. 라인 같은 것도. 라인 잘 보세요. 라인 보는 법을 배워야 돼요. 라인 배분. 우리 팀이 뭘 먹고 있네? 내가 여기 먹어야겠다. 이게 돼야 돼요. 이러면 여기까지 한 라인만 더. 정글 옆에 있는 거 먹어도 돼요. 정글이 뭐라 안 하면. 한 라인 더. 캐넬 숨어있는 거 인지하고. 이런 데다 미리 와드로 박아주세요. 여기 들어갔다가 조금 위험하긴 한데 바텀 밀고 싶은데 바위 공 있으면 더 딜 안 해요. 바위 공 빠지고 이러면 얘를 먼저 노려볼게요. 바위 아, 쭉 도망갈게요. 바위 궁 있어요 지금. 그냥 도망가지. 이러면 캐넬을 먼저 때렸고 바위가 궁을 쓸라 했지만 제가 오른쪽으로 넘어갔죠.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주시고 이미 카타리나가 피가 없어서 그냥 무작정 한타하기 내면에서 차라리 여기 숨어있다 캐넬을 자른 거예요. 5대5가 아니라 유치아가 좀 이런 장점이 있어요. 유치아 아니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이게 힐이면 절대 못 살거든요. 지금은 바위 궁 있으니까 넘어와서 저 노릴 수 있거든요. 왼쪽으로 뺍시다. 내가 여기 살 게 없어. 이거 먹어요. 할 게 없으면 만들어야지. 한 명만 운영할 줄 알아도 게임이 풀려요. 물론 우리 친구들이 알아서 한타 잘한 것도 있죠. 당연히 잘한 것도 있지. 근데 말렸던 게임을 어쨌든 풀어가는 거니까. 미드부터 밀어주시고 이거는 들어가도 체력궁이 있어서 바위 노고 캐넬궁 이거 좀 핑 좀 찍을게요. 해보자고. 제가 빨아줄게요. 바위 궁이 없어서 야수도 없고 빨아줄만 하거든요. 아 또 너 좀만 더 뒤에 있지. 어우 너 세다. 지금 보시면 미드라인 짓갔다가 카타리나가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탑라인이 비잖아요. 탑라인 좋지도 않아. 심지어 여기서 밀리고 있어. 그러면 이걸 밀어줘야 돼. 이 라인에 계속 우리가 못 먹는 거잖아. 안 밀어버리면 이런 데다가 수정구 날려줘. 수정구는 이럴 때 활용하는 거예요. 모르가는 거 오는 거 보이죠? 수정구 때문에 오는 거 보고 봐봐요. 카타리나 미드 먹잖아. 이렇게 라인 배분해주면 돼요. 지금도 라인이 다시 밀려오는 거 생각하고. 아 궁이 안 쓰였다. 여기 뒤에 탭. 뒤에 탭 핑 찍어줘요. 그래야 이렇게 신경 써주거든요. 노플이고. 노플인 것도 인지하세요. 계속 이제 눈으로 봐야 돼. 뭐가 빠지는지. 살짝 빨리면 위험한데. 초가스라 될 것 같은데. 나이스. 이런 바로 먹어줘야 돼.
죽는 거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제가 죽는 게 뻘로 죽는 게 절대 아니라서 팀원들 뒤에다 불러놓고 죽으니까 그렇게 뻘로 죽는 게 아니거든요. 백업이 되니까. 아 이쪽에 있으니까 네, 우리 용가야 되죠. 다시 미드 배분. 상대방은 지금 미니언 안 쌓이죠? 전 계속 쌓이는데 그죠? 세워다녀. 바위 공 빠지는 거 눈으로 보시고 눈을 내 화면에만 두면 안 돼요. 상대방이 뭐가 빠지는지 내가 봐야 돼. 이거 먹고 뭐 할지도 정해요. 나 바텀 갈 거예요. 이거 덕 밀려고. 왼쪽에 바위 바텀 가면서 캐넨이 있는 거를 계속 노려주시면 좋아요. 캐넨이 어쨌든 한타가 좋아서 이런 거 좋죠. 일단 저거 거리 안 되니까 바텀 라인 밀어주고 용 보면서 바위 공 생각. 바위 놓고 바위 공 못 쓰고 야수고 장목 빠졌으니까 먼저 치면 이기죠. 거리 벌리면서 방금 전에 야수는 장막 빠지면 쫓기는 입장되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레드도 있고 유치아 이럴 때 켜주시면 좋아요. 보시면 이 판은 어쨌든 간에 라인즈에서 그렇게 흥하지도 않았고 게임이 말려있는데도 이겼잖아요. 물론 초가스가 되게 잘해줬어요. 근데 조합이 좀 CC도 많고 풀어나가기도 좋았고 이제 게임이 말렸는데도 이렇게 성장을 보시면 12,900원까지 생겼잖아요. 제가 돈 제일 많이 벌었네요. 5,6군데.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말렸을 때도 이렇게 하고 풀 수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